막걸리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변비에 좋아요. 유산균이 변비나 장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듯 한데요. 유산균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막걸리를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에 좋다고 합니다. 특히 막걸리의 유산균 함유량이 요구르트 약 500병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또한 풍부한 유산균과 식이섬유는 대장암을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둘째, 면역력을 향상시켜줘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 세균 등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감기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면역력이 향상되면 질병에 걸릴 위험도 낮아지지만 혹시라도 질병에 걸리더라도 빠른 치유가 될 수 있는데요. 막걸리의 풍부한 유산균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몸속의 유해세균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막걸리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다이어트에 좋아요. 막걸리를 마셔보면 알겠지만 빠른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막걸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에도 좋습니다만 포만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메티오닌과 트리프토판이 함유된 막걸리를 마시면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는 걸 사전에 막아준다고 합니다. 넷째, 피부 미용에 좋아요. 피부 미용에도 막걸리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막걸리에 함유된 비타민 B, 페니랄라닌이라는 성분들이 피부의 재생을 도와 미백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매끈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막아 기미나 주근깨 등에 좋고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통풍에 좋아요. 통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통풍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혈액 내의 요산의 농도가 높아 손과 발끝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걸리를 마시면 요산의 농도를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여섯째, 성인병을 예방해줘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피가 흐르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이로 인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동맥경화를 비롯한 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심장병 등의 성인병이 발병할 수 있는데요. 막걸리를 마시면 혈관 내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막걸리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째, 항암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막걸리 효능으로는 항암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막걸리에는 항암물질인 스쿠알렌이 풍부해 항산화 및 항암, 항종양 등의 효과가 있으며 막걸리에 함유된 파네졸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켜 암을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성분들이 막걸리 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 흔들어서 마시는 것이 좋답니다.